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직상 1급 노동시간용 1차 필기 2017년도 이해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또 많이 본 문제죠.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경쟁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이동시키는 요인은, 그러니까 임금이죠. 이동시키는 요인은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그 다음에 타 요소의 가격, 뭐 보안 요소나 대체 요소의 가격 변화. 요런 게 이제 선 자체 이동 요인이죠. 그럼 요 3번이 있네, 3번. 요거와 비해 이제 선상 이동. 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선상 이동의 노동 수요량 변화 요인은 임금. 요게 임금 요거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노동 가격이 임금이잖아요.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상 이동인 노동 수요량 변화 요인이죠. 다 1번, 2번, 4번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요거 세 개가 이동 요인인데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생산물의 가격.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그 다음 62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건데, 헤도닉 임금 함수. 헤도닉. 이 헤도닉 임금. 요거는, 우리 교재 또 해설란에 실력 따지기로 헤도닉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상적 임금 격차의 하나의 내용으로 그게 포함되는 내용인데, 헤도닉 임금이란, 위험이 있고,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산업재해가 높은, 요런 직업에서는, 그런 직무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쾌적한 직업, 안전한 그런 직업일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다. 요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헤도닉 임금 함수의 그 기울기는 개인들의 뭐와 동일하냐? 받으려고 하는, 야, 요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보상 요구 임금, 의중 임금이라 하기도 하네요. 의사 임금, 의중 임금, 보상 요구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험한 일, 뭐 산업재해가 이런 높은 확률의 일은 더 받아야 되겠죠. 보상 요구 임금이 높고 그 반대는 보상 요구 임금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대충 이제 헤도닉 요것만 보면은 임금 이제 보상 요구 임금이 높고 낮고 그런 거. 그 기울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헤도닉 임금이란 그 보상 요구 임금이 노동자들의 보상 요구 임금이 그 직업의 쾌적, 비쾌적, 위험, 안전, 산업재해 확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보상 요구 임금이 높다, 낮다, 이런 차이를 말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은 경영 참가제,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제도죠. 이 경영 참가제도의 긍정적 역할, 좋은 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면 좋은 점, 긍정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단했습니다. 자, 대결이 아닌 협의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사 상호 신뢰를 증대, 당연히 뭐, 그냥 읽어봐도 상식적으로 뭐 맞는 말 같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이해, 또 반대로 기업과 경영에 관한 근로자 이해를 높여, 다 맞네. 답은 4번이겠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죠. 경영 참가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사회보면 경영에 재능이 있는 근로자나 노조 지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되는 경력 통로가 된다. 요거는 뭐, 경영 참가 제도의 원래의 긍정적인 목적이 아니죠. 재능이 있는 경영이 재능이 있는 근로자나, 물론 노조 지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되는 통로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경영 참가의 원래 의도했던 긍정적인 의도,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 또 나왔네. 효율성 임금 이론에 관한 자주 나오죠. 효율성 임금. 효율성 임금 이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불하여 이제 거꾸로 생산성을 뒤에서 끌어올리주는 높이는 임금 정책이다. 맞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줄이고 역선택 줄이고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임금 정책이고 이제 대기업에는 가능하나 중소기업에는 실행할 수 없는 임금 아닙니다.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효율 임금은 다 적용됩니다. 그래 답은 3번이고요.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에서 실행하는 임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효율 임금은 요 시장 균형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장 균형 실질 임금이 아니고요. 요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요보다 높은 실질, 요게 효율 임금입니다. 효율 임금을 지불하면은 이렇게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 비자발 실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장 논리에 의하면 경쟁 시장 논리에 의하면 초과 공급이 있으니까 임금이 즉각적으로 하락하고 여기로 가리라 예상되는데 기업가가 이런 임금을 고정시켜버리네. 초과 공급이 있어도 여전히 요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죠.